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깨비불 이한입니다. 자,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괜찮은 책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광고는 아니고요. 제가 좋아서 샀어요. 그런데 너무 괜찮더라고요. 우선 이 책은 북드라망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제목이 낭송 도덕경 개사전입니다. 제목 어디서 들어봤어요?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맞습니다. 개사전은 바로 주역에 나오는 그 개사전이에요. 원래 상권과 학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도덕경이라는 이 책도 별도로 나와 있는 책이에요. 도서관에 가시면 빌려볼 수 있는 책인데, 제가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한 것은, 이 책은 한자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. 그리고 올 한글로 돼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글자가 엄청 작기는 한데, 여기 보시면 진짜 올 한글이에요. 정말 한글로만 되어 있고,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쉽게 그냥 소설책 보듯이 슥슥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책자고요. 다만 단점이 있다면, 한자는 없지만, 눈이 좀 아플 정도로 글씨가 좀 작아요. 거의 스마트폰 크기랑 비슷한데, 자, 보시면, 제가 쓰는 구형 노트 8 거의 뭐큰 차이가 없죠. 그 정도로 책자가 좀 작습니다. 이 책은 만 원도 하지 않는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참 마음에 들고요. 그리고 우선은 주역책이 어렵다라고 이제 선입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. 주역의 개념은 이 개사전을 꼭 필독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. 그런데 정말 쉽게 되어 있어요. 개념만 딱 추려서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, 난 한자 때문에 솔직히 접근하기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볍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물론 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말 한글로만 쉽게 되었기 때문에 슥슥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도 잠들기 전에도 읽어봤고, 또 가끔 이렇게 또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생각 정리할 때도 이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, 산지 얼마 안 됐어요.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내용 자체는 생소한 게 아니라 몇번 읽어본 내용들이라서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이 책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, 가끔 책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요즘 뭐 읽고 있나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. 이책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어요. 네, 낭송 도덕 경 개사전입니다. 손영달님께서 이제 풀이를 해주셨고, 기획은 고미숙님께서 주셨고, 출판사는 북드라망입니다. 낭송 이큐 시리즈가 있어요. 이 책들은 시리즈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나머지 것들도 하나씩 이제 볼 예정입니다.